오늘 5명 중에 4명의 전문가가 하락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신기계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역시 하락장에 현대제철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이사 하락장에 동양파일 관심 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정유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일동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장 예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휴장 이후에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금 감산을 3개월 연장함으로써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감산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발언들이 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좀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배럴당 $88까지도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이렇다라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성과 그다음에 달러 강세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한국 증시는 원화 약세와 함께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박스권 장세의 흐름들에서 저점을 높여 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최근 그래도 움직임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수급들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업종 순환매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 대한 변동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 그다음에 로봇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조정 국면에서 공략하는 한 자리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증시에 복병으로 등장을 하면서 일단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면밀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 유가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유가가 좀 강세가 되고 어제도 이제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만만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도주가 부재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어떤 시장에서의 그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도주에 따라서 이 뭐 하나의 그 산업이 뭐 하나의 산업으로만 가는 게 아니죠. 여러 산업의 섹터로 확대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가 부각이 됐을 때 다른 산업도의 주가 상승세도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지수 상단도 좀 제한돼 있죠.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테마주 쪽으로의 종목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뭐 좀 테마의 종목들이 랠리가 계속 펼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시장이 좀 견고하지는 못한 부분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 하락 또 이제 여러 가지 국채 금리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았을 때는 시장이 차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출 쉽게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6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 관망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소형 원전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움직임을 좀 보이는 종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24년도 예산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ASMR 소형 원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본격적인 소형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현대건설이 미국에서 소형 원전 수주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좀 동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좀 눌림목 자리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들이 오히려 이 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반등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오늘같이 좀 시장의 약세 흐름일 때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소형 원전 수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수혜주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욱 차장님. 현대제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주가의 좀 반등세가 좋죠. 수급도 지금 괜찮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제철, 뭐 철강 업종이 뭐 상반기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접붙이 많았던 게 바로 이제 철강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최근에 뭐 철강 지수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 뭐 그 캐파에 거의 60-70%가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하면은 다른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등세가 캐파가 큰 이 종목 위주로 좀 나타나지고 있는데 물론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동차 강판이죠. 특히 이제 현대제철 중심으로 한 이 자동차 강판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현대제철의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9월에 이제 열연이나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3분기 실적도 뭐 괜찮겠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철강 업종 안에서 포스코홀딩스 다음에 종목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현대제철을 말씀드리고요. 이 증권사 측에서 목표 주가를 5만 원 이상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에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제철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